대한민국의 역사 교과서가 박정희 시대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명분은 현재의 교과서들이 이념적으로 편향돼서 잘못된 역사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아이들이 김일성 주체 사상을 배우고 있다고 현수막까지 내걸었는데요. 최기훈 기자가 현행 역사 교과서 8종을 모두 확인해 봤더니 그야말로 황당한 주장이었습니다. 불과 6년 전인 교수 시절, 국정 교과서 제도는 독재 국가나 후진국에서만 사용된다는 논문을 썼던 김재춘 교육부 차관. 그 바로 옆에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발표합니다. 역사 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을 그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는 황우여 부총리의 설명에서는 민족사관의 통일과 객관화, 일관성 있는 교육을 위해 국정교과서를 주창했던 유신체제의 그림자가 느껴집니다.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종북, 그리고 색깔론도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6.25 전쟁의 책임이 남한에도 있는 것처럼 기술하거나 북한이 내세우는 주체 사상의 선전 문구를 무비판적으로 인용하고 있으며 황 부총리의 말이 정말 사실일까?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역사 교과서 8개를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먼저 6.25 전쟁 책임 부분. 불법 남침. 전면적인 남침 또는 기습적인 남침 등 표현에 조금씩 차이만 있을 뿐 8개 교과서 모두 북한이 대대적인 전쟁 준비를 통해 남한을 침공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지필 기준에는 6.25 전쟁 개전에 있어 북한의 불법 남침을 명확히 밝히도록 돼 있고 검정 교과서 모두 이 기준을 충실히 따랐기 때문입니다. 6.25의 책임이 남한에도 있는 것처럼 기술했다는 황 부총리의 설명은 미래엔 출판사의 교과서에 실렸던 김성칠 전 서울대 교수의 회고로 역사 앞에서의 일부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검정 교과서가 이념 일부 언론도 이를 두고 마치 편향된 사례인 양 보도했습니다. 6.25 전쟁 동기로 인민공화국이나 대한민국 모두 다를 바 없다고 한 일기를 실었습니다. 글쓴이의 주장이 타당한지 논의해보자는 부연 설명이 옆에 붙어있지만 교육부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수정 명령을 내렸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북한의 전투명령 제1호로 내용이 바뀌어서 배포됐습니다. 즉 현재 학생들이 배우지도 않는 내용을 가지고 정부는 좌편향이라고 비난하고 언론은 이를 그대로 받아서 마치 사실인 양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체 사상에 관한 부분은 더욱 심각합니다. 정치인들까지 나서서 연일 십자포화를 퍼부었던 내용을 하나하나 검증해봤습니다. 비상교육 고등학교 교과서 386페이지를 보면은 주체 사상은 북한의 실정에 맞추어서 주체적으로 수립한 사회주의의 사상이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김무성 대표가 말한 비상교육 386페이지를 찾아봤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주체 사상에 대한 표현은 김 대표가 지적한 내용과 전혀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교과서에는 주체 사상이 김일성 독재체제의 밑받침이 되었고 이로 인해 개인 숭배가 강화되었다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왜 주체 사상을 가르치냐는 새누리당 정치인들의 주장을 살펴봤습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은 북한의 우상화를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이런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걸 가리킨다는 이런 게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뉴라이트 사관이 반영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교육부의 2015년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라는 항목을 보면 북한의 변화와 남북 간의 평화 통일 노력이란 소주제에서
주체 사상과 세습 체제를 반드시 다루도록 돼 있습니다. 심지어 천리마 운동도 가르쳐야 합니다. 물론 찬양하라는 뜻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다루라는 의미입니다. 검정을 통과한 8개 교과서를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단 한 개의 교과서도 예외 없이 주체 사상이 김일성의 개인 숭배와 우상화, 신격화, 반대파 숙청, 그리고 세습에 이용됐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만든 교육과정 내용을 충실히 그대로 잘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에서 저는 학부모들에게 교과서를 뭐 읽는 운동을 펼친다고 하는데 정말 잘한 생각인 것 같아요. 교사들과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앉아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북한을 찬양하고 있는지 주체사상을 찬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금방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이 부분인데 보세요. 북한 학계에서는 주체사상을 하고서 따옴표로 쓰잖아요.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고 인민대중의 다수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 하고서 주장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 이 새누리당에서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학생들에게 지금 요거는 빼놓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우리가 교사들이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그러한 주체사상은 쭉 나면서 그 문제점을 이제 지적을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갖고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김일성이 했던 말을 쭉 여기 정리해주고 그다음에 이것이 가진 문제점을 여기 마저 보면 이는 김일성 권력 독점과 우상화 이용되었다. 마지막 결론을 잘 해서 아이들이 북한의 주체사상이 갖는 주체사상이 뭐였고 그것이 어떻게 이용되었는지 의미까지도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의도 국회 앞에 새누리당이 내건 현수막들은 지금까지 확인해본 사실과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현행 검정교과서 내용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다 보니 여당 대표는 집필자와 국내 역사학자 대부분을 종북 좌파로 매도해버립니다. 좌파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학생들에게 민중혁명을 가르치는 의도로 보입니다. 도면의 대전대 교수는 근대사에서 권위자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쓴 책 한국근대형사재판제도사는 2014년 우수 학술도서로까지 뽑혔습니다. 하지만 비상교육에서 낸 역사교과서의 대표 집필자란 이유로 졸지에 종북 좌파학자로 몰렸습니다. 김무성 정당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주체사상 가르치려고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나는 거기 가르칠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뭘 가르친다는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네. 교과서 자체에 이렇게 쓰여지지 않은데 메카시즘을 이렇게 동원하는 것은 말 네. 국정으로 가기 위한 핑계에 불과한 것이지. 그렇다면 이렇게 거짓과 왜곡, 선동에 힘입어 만들어질 국정교과서는 과연 어떤 모습이 될까? 한 역사 교사는 취재진에게 박근혜 정부 들어 내려진 교과서 수정 명령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 답을 대신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김알란 동상이거든요. 이 김알란 동상을 싣고 이화여자대학교라고 썼고 이렇게 지금 친일에 앞장섰던 인물이 대학의 동상으로 세워져 있다. 이 시기에 또 이대생들이 여기다가 왜 막 스티커 붙였잖아요. 그런데 이거 빼라고 계속 친일 문제가 과거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의 문제다 바로 이런 걸 인식하는데 가장 좋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해간 끝까지 빼라고 해가지고 빼게 된 거죠. 빼고 그 사진으로 대체한 거죠. 빼고 나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친일 문제가 과거의 문제로 가버렸어요. 이거는 친일 문제가 현재까지 진행되는 문제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건 교육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요 제목 갖고 시비를 걸었어요. 부정선거 준비하다, 부정선거 구탄하다, 장기정권 무너뜨리다.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쓰냐. 검정 과정에서요? 네. 검정 과정에서. 그리고 뭐 여기도 보면은 영구집권, 뭐 국민저항에 스스로 붕괴된 유신체제. 이런 표현. 스스로 붕괴됐다. 이런 게 이제 불편하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승만이나 박정희를 비판하면 자학사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피로얼룩진 그냥 5.18 운동이라고 안 쓰고 왜 피로얼룩진 아니 피로얼룩졌으니까 피로얼룩진이라고 쓰는데 왜 피로얼룩졌다고 쓰냐 박근혜 정부가 안 들어섰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그런 게 지금 이 시비들이죠
2015년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는 수십 년 민주주의 성과를 뒤로한 채 그렇게 70년대로 퇴보했습니다. 뉴스타파 최기훈입니다.